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새롭게 해외 옵션 매도를 강의하게 된 이데일리온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실은 이 해외 옵션 매도 분야가 좀 생소한 분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어떻게 이데일리온 TV에서 한번 알려보십시오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제 측면에서는 해외 옵션 매도를 알리고 싶었댔잖아요. 그런 무대를 만들어준 의미에서 이데일리온 TV에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외 옵션 매도 아마 생소할 거예요.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아마 어떤 분들은 국내에서 하신 분들은 아마 어떤 분들은 안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생소해요. 옵션 매수든 옵션 매도든 하단에 보시면 이제 하단에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시면 제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샵 문자 샵 77이 치시고 박명균을 치시면 이제 소통방으로 올 수 있는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일단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일단 질문해야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1강 제목이 해외 옵션 매도란 무엇인가라는 걸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1강, 2강, 3강 정도는 대체 해외 옵션 매도가 뭐냐? 옵션 매도인데 그중에서 해외 옵션은 뭐냐라는 큰 줄기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1강, 2강, 3강은. 그래서 오늘 해외 옵션 큰 그림 그리는 겁니다. 자, 따라오십시오. 자, 우리 요즘에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투자 유행에 뭐가 있을까요? 가장 핫한 게 요즘에 주식이죠. 뭐 주식 안 한 사람, 주린이란 말까지 생겨났듯이 뭐 주식, 뭐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주식한다 그러잖아요. 가장 화두는 주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하고 옵션 시장입니다. 옵션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선물은 뭐냐면 양방향 구조예요. 자, 주식은 오른다에만 배팅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인들, 공매도 말고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올라야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즉 매수만 할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런데 선물은 오른다에도 내린다에도 배팅할 수 있는 양방향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코스피 선물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해외에서 원유, 뭐 WTI 그러죠? 골드, 옥수수 이런 선물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요 개별 주식 선물이라고 합니다. 국내에 개별 주식 선물. 이것도 기회 되면 저도 한번 강의하겠습니다. 이 주식 선물도 선물처럼 말고 선물이니까 양방향 구조입니다. 상승에 배팅할 수 있고 하락에 배팅할 수 있고 그다음 요즘에 좀 많이 이제 뭐 가치 투자에서 등장하는 게 ETF 그다음에 뭐 아직은 이게 부동의 일이죠. 부동산이 국내에서는 투자 수단으로서 동산도 있지만 자 여기서 주로 이제 제가 다루는 것은 요 선물과 옵션입니다. 그 중에서 옵션 매수가 있고 옵션 매도가 있는데 요 옵션 매도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옵션 매도 시장에 저와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옵션 매도. 자, 용어부터 한번 공부해요, 용어. 매도란 게 뭐예요? 파는 거고, 매수란 게 뭐예요? 사는 거죠, buy. 매도, 팔다. 자, 실은 옵션 매도와 옵션 매수로 이제 뭐 보통 책들이 표기를 합니다. 옵션 매수는 뭐야? 옵션 buying, 사다에서. 옵션 매도는 팔다에서, 옵션 selling. 그런데 자 미국에서는 수표를 발행한다는 용어 들어보셨죠? 수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 라이팅이라는 용어도 써요. 어떤 책들은 옵션 매도를
옵션 발행하고 같이 혼용해서 써요. 뭐가 반대로? 옵션 매수와는 반대입니다. 옵션 매도와 옵션 발행은 같은 뜻이에요. 옵션 셀링, 옵션 라이팅. 이런 개념은 알고 이제 옵션 매도 시장 가보겠습니다. 자, 왜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가? 처음부터 직관적인 질문입니다. 왜 옵션 매도 해야 되는가?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해외를 가로쳐놨는데 오늘 강의는 일반적으로 국내에도 통용되는 그 부분이니까 이제 해외를 가로쳐놨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해외 옵션 매도예요. 국내 옵션이 아니라. 자, 옵션 매도가 대체 뭐냐? 지금 뜬구름 잡기예요. 뜬구름 잡기. 자, 지금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뭐냐면 실은 옵션이라는 용어 자체부터가 어려워요. 본격적으로 뭐 옵션 공부할 때 뭐 온갖 그리스 용어, 로니, 베타니, 뭐 델타니 그런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배제하고 정말 초등학생도 그냥 옵션 매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강의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어려운 용어 다 삭제했습니다. 지금 저도 모릅니다. 봐도 이해도 못하겠고. 자, 제가 모든 설명은 초등학교 3학년도 이해하게끔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따라만 오시면 아 정말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겁니다. 옵션 매도, 즉 옵션 발행의 사업체와의 비교. 어떤 사업이 옵션 매도하고 비슷하냐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권 발행사. 지금 우리나라 로또 어디서 발행해요? 동행 복권에서 발행하죠. 자, 혹시 뭐 복권 발행사가 망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아마 뭐 복권 발행사 모집할 때 서로 하려고 날릴 겁니다. 돈 되니까. 복권 발행사 늘 수익 냅니다. 또 카지노장, 우리 강원랜드 있죠? 뭐 마카오도 있고. 뭐 카지노장이 망했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을 겁니다. 딜러와 고객 싸움에서 결국 누가 이겨요? 요 카지노장 딜러가 이겨요. 딜러가 결국에는. 그 다음에 보험회사. 자, 보험회사가 어떤 곳이에요? 온갖 수학 잘하는 수학자들 모집에다가 어떻게 하면 손실을 안 볼까 그곳 계산하는 곳이 보험회사예요. 절대 안 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경마장. 자, 요 마사회가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신의 직장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신의 직장이에요. 지금은 뭐 요 LH 공사한테 좀 밀렸다 합니다만은 그래도 마사회는 신의 직장이라 그럽니다. 자, 공통점이 뭐예요? 복권 발행사, 카지노장, 보험회사, 경마장. 요 사업체들은 절대 안 망한다는 거. 이게 옵션 발행하고 비슷해요. 옵션 매도하고. 그럼 얼른 아 그런 구조가 있구나 머릿속에서 감을 잡을 거예요. 대체 어 보험회사, 경마장, 뭐 카지노장 절대 안 망하잖아. 아 보험 옵션 매도 마찬가지인가? 거의 비슷하다는 겁니다. 100% 완벽은 없어요. 거의 싱크리 비슷한 면이 비슷한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방금은 아까 뭐 했어요? 옵션 자체, 옵션 발행 자체를 사업체하고 비교했죠. 이번에는 옵션 가격입니다. 가격을 요 자연현상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옵션 가격과 자연현상과의 비교.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더운 여름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덩어리. 진짜 뜨거워요. 이제 지금 이제 6월달입니다. 7월, 8월 되면 엄청 뜨거울 거 아니에요? 자, 한 운동장에 얼음덩어리, 이만한 얼음덩어리 한번 놔둬보세요. 한 시간? 아마 금방 사라질 겁니다. 또, 그 흘러내린 녹은 물까지 흐르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자, 뜨거운 여름날, 무더운 여름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덩어리.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바로 이 얼음 덩어리가 옵션 가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옵션 가격도 얼음 덩어리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져요. 어? 여기서 제가 두 번이나 반복한 게 뭡니까? 요 시간이 지나면. 아, 그러면 옵션 매도는 시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구나. 맞습니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알 겁니다. 아, 옵션 매도는 시간과 싸움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옵션 가격이 사라져요. 즉, 10만 원짜리가 시간이 지나면 9만 원, 8만 원, 7만 원, 나중에는 제로까지 됩니다. 이게 옵션 가격이에요. 또 하나, 자, 이번에는 뭐야, 무더운 여름날이었죠? 그 다음에는 뭐냐, 또 반대로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 덩어리. 어? 정반대네? 아까는 무더운 여름날이었고 추운 겨울날이죠. 자, 무슨 말이냐? 무더운 여름날에는 금방 얼음이 녹아요. 그런데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 얼음 덩어리 놔둬봐요. 영하 한 뭐 10도가 며칠 되면 안 녹습니다. 얼음 웬만해서는. 그래도 낮에는 좀 햇빛이 나잖아요. 간혹 영상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녹는 속도가 느리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더디긴 하지만 힘든 시기가 있지만 결국에는 녹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얼음 덩어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름에 얼음 덩어리 갖다 놓고 또 겨울에도 갖다 놓고 운동장에 얼마만에 사라지는지. 이 얼음 덩어리가 바로 옵션 가격입니다. 겨울날의 옵션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사라집니다. 비록 춥지만 힘들어. 빨리 안 사라져. 그래도 결국은 사라지는 게 옵션 가격입니다. 자, 10만 원짜리가 얼마? 뭐 며칠 지나면 9만 원으로 되고 또 며칠 지나면 8만 원으로. 그러다가 서서히 영원까지 수렴하는 게 옵션 가격이에요. 뭐가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있으면. 자, 이게 옵션 가격입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아침 안개 뭐냐? 시간이 지나면, 자, 주로 겨울날, 봄철에 안개 많이 생기잖아요. 아침에, 새벽에, 한밤중에도 운전하기 어렵습니다. 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낮에 대보세요. 아침부터 서서히 햇빛이 나오고 낮이 되면 어떻습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아침 안개. 바로 이 아침 안개가 옵션 가격이에요. 이 옵션 가격도 아침 안개처럼 뭐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햇빛이 비추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뜨거운 여름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 덩어리. 추운 겨울날 운동장에 있는 얼음 덩어리. 아침 안개. 결국은 뭐? 시간이 흐르면 사라지는 게 원리입니다. 옵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대체 의미는 좀 잘 알 것 같아. 이것하고 뭔 관계인데? 옵션 실제 어떻게 돈 버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하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가겠습니다. 자, 대체 그러면 이렇게 옵션 매도가 좋다고 하는데 과연 몇 프로나 우위가 있을까? 뭐와 비교해서? 자, 그걸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가 옵션 매수에 비해서 90에서 75%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출발선상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옵션 매도가. 확률적으로 90%라니까? 70%?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바로 이게 옵션 매도의 메리트입니다. 꾸준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공인되고 검증된 무대예요. 뭐 불법이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핵심입니다. 확률적으로 90에서 75%, 당연히 여기 포함 안 된 것도 있습니다. 90에서 평균 막 85% 잡아요. 85% 정도의 옵션 매수에 비해서 옵션 매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볼 만한 게임입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옵션 매도를 그럼 할 수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 있느냐. 국내에서는 코스피 선물 옵션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피 선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스피 선물 옵션 시장이 있고 해외에는 뭐 미국, 유럽 다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은 주로 미국입니다. 해외 선물 옵션 시장,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저는 뭐 한다? 요 해외 시장을 다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좋은 옵션 매도 시장이 있는데 왜 개인들이 안 하냐고? 왜 지금까지 모르냐고? 이 확률 80 평균 85%의 승률이 있는데 왜 안 하냐고요? 확률 85% 정도에 이길 수 있는데 왜 개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지 않는가?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장에 답이 나옵니다. 잘 몰라. 첫째 원인이야. 잘 몰라. 저도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시장에 발을 담그고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남이 사라는 거 사고 뭐 상장 폐지 되고 잡주만 건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선물 옵션 시장을 뛰어들었습니다. 옵션은 매수 시장이죠. 옵션 매도가 아니라 매수 시장. 근데 맨날 다 잃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얼핏 들은 것 같아. 아, 옵션 매도를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번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옵션 매수가 도저히 안 되니까 손실만 보니까 그때부터 옵션 매도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정말 수익률이 좋더라고. 하자마자 운이 좋아서 그런지 국내 걸로 국내 코스피 옵션 매도로. 그런데 내가 이거 국내 하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해외 옵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한 증권사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초창기부터 해외 옵션 매도 시장을 국내에서 공부하게 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아까 저 경험상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 옵션 매도를 하면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돈 벌 수 있더라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또 개인들이 옵션 매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아요. 왜? 증권사 직원도 잘 몰라. 분야가 많잖아요. 주식 시장이 있고 뭐 ETF 시장이 있고 파생이에서 이제 선물 시장이 있고 또 옵션 시장이 있는데 모르는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대신 옵션 매수만을 권해요. 저 옵션 매도하려고 이제 이건 국내 사정입니다. 해외가 아니라 국내 증권사를 기준이에요. 나 옵션 매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증권 직원이 그래요. 아, 고객님 위험합니다. 옵션 매수하세요. 그래요. 당연히 위험한 줄 알고 옵션 매수만 하게 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이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개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게 되면 기관들, 즉 증권사나 외국인이 취할 수 있는 수입이 줄어들어요. 자, 우리나라 옵션 매도 시장의 큰 손은 누구냐? 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자, 외국인이 자금으로 흔들어 버려요, 그냥. 우리 코스피 시장을. 근데 외국인들은 큰 돈으로 작은 돈을 먹으려고 옵션 매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들이 끼어든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개인들이 점점 치고 들어온다. 개인들이. 그러면 증권사가 먹을 수 있는 폭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거야. 실은 적극적으로 권유 안 해요. 이게 어쩌면 가장 큰 숨겨진 비밀일 수 있어요. 국내 시장 여건입니다. 해외는 또 달라요. 이래서 개인들이 옵션 매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잘 모른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도 권유를 안 해요. 위험성만 부각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증권사 직원이 그랬죠. 고객님 위험합니다 그랬잖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욕심을 부리면 이게 이제 요 욕심이란 단어는 제가 이 강의 할 때마다 강조할 분야입니다. 이 욕심. 욕심을 부리면 요 내 잔고가 비어져 갑니다. 계좌가.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면에서는 요 저 같은 전문가의 관리가 특히 초보자일 때는 필요합니다. 이게 이런 말은 들어보셨어요? 이론적으로는 옵션 매도는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이득은 한정이에요. 그건 계속 설명할 건데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근데 외국인들이 왜 하냐고. 그 무서운 것을. 돈 되니까. 제어할 수 있으니까.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욕심 제어 못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초보자들은 전문가의 관리가 좀 필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투자 유형별 수익 구조. 자, 우리가 아까 투자 수단에 주식이 있었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옵션이 있었어요. 근데 옵션을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로 분리해서 볼게요. 주식 수익 내는 구조 다 아시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 생깁니다. 일반적인 개인들이 하는 투자입니다. 하락 시에는 머리 아파요. 이거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물타기해야 될지 또 상승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입절해야 할지 정말 머리 아파요. 주식은. 당연히 저는 제가 옵션 매도를 강의합니다만은 주 핵심은 주식입니다. 주식. 말 그대로 선물이나 옵션은 주식에서 어떻게 보면 파생도 나오고 파생 투자예요. 파생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주식인데 주식이 만만치는 않잖아요. 좀 어려워요. 주식은 상승해야만 수익이 생깁니다. 하락 시에는 머리 아파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8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죠. 8만 원에 매수했다면 상승해야만 수익이 생겨요. 8만 천 원이 되들은 그럼 천 원 버는 것이고 9만이 되면 뭐 만 원 버는 것이고 삼성전자를 8만 원에 매수했는데 하락한다면 땡땡땡입니다. 머리 아파요. 이거 손절할지 몇 프로 손절할지 또 물타기 한다면 어디서 물타기 할지 평생 이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고 당장 그 다음날 9만 원 될 수도 있고 주식은 좀 어려워요. 주식 수익 내는 구조는 알겠죠? 일단 매수한 시점에서 올라야만 수익이 납니다. 그 핵심은 그거니까. 자, 선물은 뭐냐?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 가능합니다. 주식하고는 달라요. 주식은 원외장입니다. 매수만 할 수 있어요. 선물은 원유 선물이 있어요. WTI. 원유 선물이 상승할 것이라 예상하면 매수 포지션 잡으면 돼요. 또 원유 선물이 하락할 거라 예상하면 뭐 매도 포지션. 오른다 생각하면 매수 포지션. 하락한다 생각하면 매도 포지션. 양방향 구조. 그래서 좀 더 주식보다는 좀 잘할 수 뭐 다양한 전략을 두 가지 더 한 가지 더 늘었죠. 전략을 추가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이게 선물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옵션 시장 봅시다. 아, 선물 하나 더. 선물은 정확한 진입 포인트가 필요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러냐면 선물은 투하 자금이 좀 커요. 방향이 맞으면 큰 수익을 주지만 방향이 틀리면 손실 또한 큽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실은 정확한 타점이 필요해요.
언제 진입할 것인지 머리 아파요. 그 타점 잡기가, 진입점 잡기가, 또 익절도 마찬가지고. 이게 선물과 주식의 힘든 점입니다. 그럼 옵션은 뭐냐? 옵션은 옵션 매수와 매도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옵션 매도입니다. 새로운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옵션 매수는 뭐냐? 옵션 매수는 뭐 주식하고 선물하고 비슷해요. 선물이 상승할 거라 예상하면, 자, 용어, 어려운 용어 등장했습니다. 콜 옵션 매수라는 게 있고, 자, 선물이 상승할 거라 예상하면 콜 옵션 매수를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선물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한다면 푸드 옵션 매수. 자, 어려운 용어 나왔습니다. 콜 옵션 매수, 푸드 옵션 매수. 자, 이 용어는 나중에 또 2강, 3강 하면서 정리할 겁니다. 아, 이런 것이 오늘 지금 요 섹터에서, 요 지금 강의에서 설명하는 건 수익 구조니까. 콜 옵션 매수가 이런 방법이 있더라. 또 푸드 옵션 매수 방법이 있더라. 이것만 알고 넘어가십시오. 처음부터 다 하려고 그러면 머리 깨집니다. 선물이 상승할 거라 예상하면 콜 옵션 매수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선물이 하락할 거라 예상하면 푸드 옵션 매수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도 달라요. 두 가지, 매수도 두 가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도도 두 가지예요. 옵션 매수는 방향이 맞았다 하더라도, 자, 핵심이 뭐냐면 큰 폭으로 선물이 상승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꽝이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 매수는 여기서 큰 폭으로 또 시간. 옵션 매수는 방향이 맞았어요. 내가 선물이 상승해. 내가 매수, 콜 옵션 매수했어요. 콜 옵션 매수를 했는데 선물이 상승했어. 콜 옵션 매수는 선물이 상승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옵션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는 안 올라가. 그럴 수가 있어요. 옵션 매수는. 왜? 옵션 매도가 유리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옵션이 그래요. 옵션 매수는 아까 10에서 15% 정도만 살아남아요. 나머지 다 죽어요. 이번에 옵션 매도는 뭐냐? 옵션 매도는 다른 투자와 좀 색다릅니다. 아까 주식, 선물, 옵션 매수는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옵션 매도는 다른 투자 유형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면 뭐 한다? 콜 옵션 매도하고,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상하면 푸드 옵션 매도예요. 자, 일반적으로 주식은 삼성전자입니다. 또 옵션 매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8만 원이야, 삼성전자가. 그런데 자, 옵션 매수나 주식은 매수했어요. 오른다고 매수했어. 그럼 이게 9만 원이 되면 만 원 이득이잖아요. 올라야만 되는 것이야. 올라야만. 그런데 옵션 매도는 뭐냐? 얘도 10만 원 있어요. 현재 8만 원이야. 현재 가격이 8만 원이야. 10만 원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을 베팅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딱 포인트 잡고, 아, 그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현재 8만 원인데 절대 10만 원까지 올라오지 않을 거야. 오를 거다가 아니라 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10만 원을 딱 꼭 찍어서 콜 옵션 매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또 선물 같은 경우, 선물, 저 원유 선물이 뭐 8만 원이 답시다 그냥. 지금 하락할 것 같아. 그러면 6만 원. 누구는 4만 원. 그래, 삼성전자 선물이 답시다. 삼성전자 선물도 있으니까.
자, 일반적으로 선물하신 분들은 주식은 다릅니다. 선물이 하락할 것 같으면 하락에 베팅해요. 매도한다 그래요. 매도한다고. 매도지집 하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익이 될지 몰라요. 옵션 매수는 자, 6만 원 찍었다. 6만 원까지 하락해야 되는 거예요. 6만 원까지. 그런데 옵션 매도는 자, 내가 4만 원 잡았다. 무슨 말이냐?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기간은 제가 정하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장이 안 좋아도 4만 원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하락할 거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거야에 방점을 두는 겁니다.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예? 예상하면 푸드옵션 매도 진입하면 되는 거예요. 옵션 매수는 달라요. 옵션 매수는 4만 원을 찍었다. 4만 원까지 하락해야 돼. 안 하면 꽝인 것이야. 근데 옵션 매도는 4만 원까지만 안 오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이 개념, 요, 자주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 옵션 매도는, 콜 옵션 매도는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까지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푸드 옵션 매도는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에 방점을 두고 이제 콜 옵션 매도, 푸드 옵션 매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본 개념만 지금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왜 전문가님 국내도 있는데 코스피 옵션 있는데 죄송합니다. 왜 국내 옵션 매도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해외입니까? 라는 질문 들어옵니다. 자, 국내는 코스피 옵션 한 종목뿐이에요. 자, 국내 옵션 매도 시장, 옵션 시장은 누가 터줏대감입니까? 외국인들이 터줏대감이에요. 외국인들이 자금으로 우리 선물 시장을 움직여요. 흔들어요. 10개월 동안 잘 벌다가 그냥 한 달 만에 다 날릴 수 있어요.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고 전략을 펼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해외는 종목이 무궁무진해요. 많아요. 옵션 종목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의 옵션은 대략 15개는 많게는 20개 종목뿐입니다. 이것만도 어디예요? 국내 하나뿐인데 5개만 돼도 좋죠. 10개만 돼도 좋겠죠. 그래서 해외로 가는 거예요. 즉 장점이 뭐냐? 자, 다시 한번 이거 하기 전에 자. 옵션 매도 이제 이게 장점하고 연관된 겁니다. 왜 국내가 아니라 하필이면 해외 옵션 매도냐? 일단 종목이 많다는 거. 이것과 연관시켜서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옵션 매도 장점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금 설명한 거. 국내 코스피 옵션과 비교해서 해외 옵션 매도 장점이 뭐냐? 국내는 코스피 옵션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해요. 종목이 많으니까. 우리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어요.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분산해서 맞추는 거예요. 분산해서. 분산해서 진입하는 거예요.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를 의도적으로 분산해요. 의도적으로. 이게 해외에는 가능하니까. 왜 국내는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해외를 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 자,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외워야 됩니다. 처음부터 얼마의 수익을 취할지 알고 진입하는 거예요.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진입할 수 있어요. 자, 어떤 투자 수단이 그렇습니까? 주식? 삼성전자 8만 원이야. 매수했어. 평생 그 8만 원이 안 올 수도 있고 당장 9만 원 될 수도 있고
8만 내에서 9만 원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전혀 감을 못 잡아요. 주식은. 하지만 옵션 매도는 뭐냐? 처음부터 얼마의 수익을 내가 이 매매로 인해서 얼마를 벌지. 아, 10만 원? 뭐 100만 원? 20만 원? 처음부터 정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월 또는 연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진입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핵심이에요. 처음 옵션 매도하신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권하느냐. 먼저 연간 목표 수익률을 정하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맞춰서 월 목표 수익률을 정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정합니까? 옵션 매도는 정할 수 있어요. 왜? 처음부터 내가 먹는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니까. 그 이상 뭐 나한테 유리하게 돼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딱 정해진 그 금액만큼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옵션 매도의 최대 장점입니다. 처음부터 얼마의 수익을 취할지 알고 진입해요. 그 어떤 수단도 수익률이 미리 알 수 없어요. 단지 은행 정기예금 지금 뭐 0.1% 뭐 1% 그러죠. 또 채권은 예외입니다. 국채 같은 경우 그것은 뭐야 수익률이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주식이나 선물이나 그 어떤 것도 ETF 그 어떤 것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수익률을 알 수 없어요. 예상 수익률을. 근데 옵션 매도는 예상 수익률을 알 수 있다는 거. 이게 최고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옵션 매도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왜? 연간 목표율을 내가 정하고 픽스하고 들어가니까. 정하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돼요. 또 정확한 예측을 못해도 수익이 납니다. 옵션 매도는. 즉 정확한 타이밍을 놓쳐도 수익이 나요. 자, 주식 지금 8만 원이야. 삼성전자. 정확한 이평선을 보든 뭐하든 오르는 장에 먹어야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옵션 매도는 정확한 타점을 좀 못 맞춰도 수익이 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쉽게 이것만 설명할게요. 현재 삼성전자가 8만 원이야. 8만 원인데 자, 나는 2개월 후에 10만 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아, 콜 옵션 매도를 했습니다. 10만 원이 되지 않을 것이다 배팅했어요. 그러면 그냥 오늘 당장 들어도 돼. 오늘 당장 10만 원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고 있어. 지금 8만 2천 원이야. 그런데도 10만 원에 되지 않을 것이다 배팅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2개월 후에 10만 원만 안 되면 다 먹는 거야.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거. 1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정확한 타점 필요 없어요. 뭐 정확한 예측을 하면 더 좋겠죠. 마음이 더 편하겠죠. 그렇지 않아도 정확한 예측을 못해도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해도 수익이 난다는 거. 정확한 타이밍을 잡지 못해도.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이에요. 머리가 덜 아파. 주식에 비해서. 선물에 비해서. 또 처음에 말했죠.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자가 매수자에 비해서 몇 프로? 85% 정도의 우위를 점하고 시작해요. 처음부터 유리한 게임이에요. 옵션 매도자가 옵션 매수자에 비해서 85%를 우위를 점하고 들어간다니까? 이런 게임이 어딨냐고 세상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더 설명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만은 진입 시부터 처음부터 프리미엄 받고 시작해요. 자, 옵션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돈을 줘요. 10만 원을 줘. 옵션 매도자는 10만 원 받고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옵션 매수자는 처음부터 10만 원 주고 게임 시작하는 거야. 누가 유리해요? 옵션 매도자가 유리하죠. 처음부터 10만 원 받고 게임 시작한다니까. 특별한 사정 없으면 10만 원 그대로 다 가져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프리미엄을 받고 시작해요.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그다음 제가 오늘 자연현상 들었죠. 뜨거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얼음덩어리. 또 안개, 아침 안개. 거기서 뭘 강조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옵션 가격은 저절로 사라진댔죠.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옵션 매도자의 편입니다. Time is on my side 해가지고 시간은 내 편이다. 시간만 지나면 옵션 매도자에게 유리하게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또 시장의 등락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에요. 주식의 경우 하락하면 손실은 불가피하죠. 선물의 경우에는 또 시장의 방향을 못 맞추면 손실이 불가피하죠. 하지만 옵션 매도는 시장이 자 내가 8만 원 삼성전자 8만 원인데 10만 원이 안 될 거라고 배팅했어. 시장이 그냥 8만 5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해. 이렇게 해도 마지막 날 10만 원 안 되면 옵션 매도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시장의 등락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단이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또 반대로 시장이 하락하든 옵션 매도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큰 상관하지 않고 적당한 가격을 찾으시면 돼요. 또 시장이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 풋옵션 매도, 시장이 하락하면 콜옵션 매도. 그런데 이게 개념만 익혀 두십시오. 아, 일반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면 풋옵션 매도를 진입하고 시장이 하락하면 콜옵션 매도 진입하더라. 그런데 시장이 하락해도 풋옵션 매도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아까 시장이 하락하면 뭐 한다 했어요? 콜옵션 매도 진입한다 했죠. 근데 시장이 하락해도 풋옵션 매도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완전 상반되는 개념이잖아요. 이게 옵션 매도 시장은 통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장을 잘 예측 못해도 방향이 어긋나도 수익이 나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해도 콜옵션 매도가 괜찮을 때가 있어요. 시장이 원래 상승하면 풋옵션 매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콜옵션 매도 괜찮을 때가 있어요. 즉 방향이 어긋나도 수익이 일정 난다는 거. 시장이 보합이면 더욱 좋아요. 시장이 요 가두리 장세야. 여기서 8만 원인데 8만 원, 8만 5천 원, 7만 원 여기서 움직여. 그럼 더 좋아. 그럼 이제 나중에 배웁니다. 양매도라는 개념을 배워요. 양매도 진입하면 수익률이 훨씬 더 극대화됩니다. 이게 옵션 매도 시장. 자, 요약을 하면 뭐냐? 시장의 등락에 상관없이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 시장이 옵션 매도 시장이에요. 머리 덜 아프고 좀 오르면 어때? 좀 떨어지면 어때? 내 가격은 안전한데? 이게 옵션 매도 시장입니다. 자, 오늘 일부러 제가 좀 진도를 빨리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근데 미리 먼저 제 2강 해외 옵션 매도의 2강을 미리 안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제 강의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어디서 핵심 포인트가 나갈지 몰라요. 근데 실은 이 강의 전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옵션 매도 적정 연간 수익률 목표. 아까 우리가 옵션 매도 시장은 처음부터 수익률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연간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리스크 관리. 자, 뭐 서두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옵션 매도는 이론상으로는 손실은 무한정입니다. 겁나죠? 그 말 들으면 이득은 딱 한정돼 있어요. 자,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이론상으로는 옵션 매수는 손실은 무한정, 아니 이득이 무한정이에요. 손실은 내가 투자한 것만 딱 손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옵션 매도는 이득은 한정돼 있어. 처음에 내가 10만 원 먹게 됐으면 그 10만 원밖에 못 먹어. 손실은 무한정이야. 이론상으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요 손절 규칙, 자금 관리. 그건 주식하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저 역할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전문가 역할이. 이걸 못하면 옵션 매도 하면 안 됩니다. 실은 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 매도할 때 필요한 자본이 얼마 정도 되느냐. 적정한 초기 자본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다음에 거래 가능한 해외 옵션 종목들, 또 해외 선물의 종류,
옵션 필요 옵션 매도 필요한 용어 정리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이 강에서.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핵심이 뭐였어요? 자, 앞에 넘어가서 자, 요겁니다. 처음부터 얼마의 수익을 취할지 알고 진입한다 했습니다.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진입할 수 있어요. 이런 그 어떤 수단도 없습니다. 투자 수단도. 그렇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처음부터 월간, 연간 수익률을 정하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회원들이 질문 들어와요. 대체 얼마 정도의 얼마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요? 주식 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그래요. 먼저 물어봐요. 회원님은 얼마의 수익률을 원하십니까? 누군가는 10%, 누군가는 100%, 연으로 따졌을 때 이건 안 된다 그럽니다. 초보자들은.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그 수익률을 말할 텐데 먼저 자기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정하는 것이 옵션 매도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이에요. 좀 과장돼서 말하면 눈먼 신봉사도 연 10%는 벌 수 있어요. 연 10%는. 실은 연 10%가 적은 거 아닙니다. 연 10%가. 부동산 잘해봤자 4.5%, 요즘에 5%면 연으로 많이 번다고 합니다. 임대를 주로 하신 분들은, 임대사업 하신 분들은. 근데 거기에 세금 떼고 별로 안 돼요. 예금은 말할 것도 없고 0.몇%, 1%, 2%입니다. 많은 데가. 2%짜리 거의 없고 거기에 또 세금 뗍니다. 그런데 옵션 매도는 이 정도라면 정말로 눈 감고도 한다 그래요. 다 틀어 던져도 그냥 이깁니다. 왜? 확률이 85%를 했잖아요. 그만큼 유리한 것이야. 수익률을 미리 정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옵션 매도의 장점입니다. 또 하나, 옵션 가격에 대해서 오늘 복습 한번 할게요. 요 핵심. 선물이, 옵션은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선물이 어디까지는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에 방점을 둡니다. 콜옵션 매도, 풋옵션 매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해외옵션 매도 첫 강의 한번 진행했는데 뭐 만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단에 보시면 어려운 게 많으니까 QR코드에 있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이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카톡, 뭐야, 소통방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샵 3772 문자를 치시면 거기서 박명규를 치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주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저 알찬 내용으로 2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